중국과 북한 등지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농협은 긴급 방역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 17일 경기도 파주시 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사람에겐 전염되지 않지만 아직 백신이나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아 돼지에겐 치명적인 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쯤 확진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농협도 긴급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농협은 심각 단계 발령에 따른 범농협 방역 상황실을 운영하고 공동 방제단과 농축협 소독 차량을 동원해 일제 소독을 실시하는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